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코어 2반 개강하는 날입니다. 코어 수석 암기장 개인과외 2반이고요. 자, 이 반의 특징은 사례 중심으로 전체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례 중심으로 뭐죠? 우리 지금 실제 이제 시험장에 시험 문제를 풀으러 이제 들어가잖아요. 실제 시험에 응시하러 들어가면은 외운 거 그대로 막 이렇게 개념이 뭐 이렇게 괄호넣기 형태로 나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주로 대화 형태로 나와 있거나 교사의 저널이거나 뭐 어쨌든 간에 현장을 반영하는 형태로 굉장히 긴 지문 형태로 문제가 출제된 걸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밤새 막 울면서 외웠던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례하고 이제 교실 사례에 적용이 되고 교실 사례에서 아이들이 상호작용하고 교사들이 대화하는 것 중에서 여기서 이론을 골라내는 거니까 이론 외운 게 바로 이 사례에 매칭되는 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새 외우고 내가 외운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지문을 읽고 이 문제가 바로 그 내용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럼 밤새 외운 게 완전히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선생님들께서 진짜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많은 선생님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이러는데 뭐 작년 재작년에 노량진을 떠돌면서 기본서 100번 봤어요. 기본서 200번 봤어요. 이런 선생님들 허다합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 못 쓰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제 놀다가 시험 못본건 그러려니 하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본서 100번, 200번 봤는데 답을 못 쓰는 거예요. 답을 못쓸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문제인지조차 모른다고 생각하신다면 선생님들에게 그 마음에 오는 그 허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지선 교수와 함께 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교수들이 눈물을 머금고 함께 울면서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아, 이제 사례 중심으로 문제를 충분히 공급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험가에서 사례 중심의 문제를 전혀 공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할수 있는 것은 대학 교수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눈물과 아픔을 그대로 닦아드리면서 이제 선생님들은 제가 공급하는 문제, 자, 이 코어 2, 이 반은요, 전적으로 100% 올해 새로 출제하는 문제들로만 구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2025 경향에 확실하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2025 출제 경향에 포커스를 맞춘 확실한 문제들로만 구성한 완전히 완벽하게 새로 출제된 문제, 긴 지문, 교사와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 교사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교사의 저널, 무조건 현장 사례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2025를 겨냥한 확실하게 대학교 수진들이 완벽하게 새로 2025를 겨냥한 문제들로 출제한, 새롭게 출제한 문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오늘 이제 개강인데요. 오늘 이제 제가 녹화를 하고 내일 아마 이제 인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인강이 7월 16일 날 개강입니다. 자, 선생님들. 정말 수험가에서 이제까지 없었어요. 이제까지 없었던 혁신적인 대전환입니다. 내용도, 이론도 전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사례 때문에 틀리셨습니까? 사례 중심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서술식 문제에 고급 사고력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고급 사고력, 사고형 문제 때문에 울고 계셨습니까? 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개강론 핵심 이론들을 모아서 출제 방식 그대로 외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걸 묻는 거였어? 나중에 뒷북치면 뭐 하겠습니까? 시험장에서 확실하게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장 사례로 정리 암기하고 교실 상호작용 사례 문제 그대로 풀면서 암기하실 수 있는 코어 수석 암기장 개인과외 2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과외 요거 코어 1반일 때는 이런 자료를 봤어요. 자, 사회관계 영역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로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진짜 헷갈리시는 게 가치 명료와 가치 분석 이거 너무 헷갈리잖아요. 가치 명료와 개념 자체도 모르겠지만은 이두 개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코어 1반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가치 명료화와 가치 분석을 구분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전부 사례잖아요.
자, 여기 혼자 있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짐. 같이 명료화. 같이 분석은 싸우고 있는 아이들의 상황에 주목.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명료화, 같이 분석을 명확하게 사례로 구분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명확하게 사례로 다 드렸습니다. 자, 우리 코어 일반에서도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은 정말 사례 중심으로 드렸고 헷갈리는 개념들은 쭉 비교해가면서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자, 가치 분석 같은 경우에도 개념 설명,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은 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시펠트의 가치 분석도 그렇고 자 여기 사례. 사례도 이렇게 쭉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 분석의 5단계가 있어요. 가치 분석의 5단계. 자, 이렇게. 이것도 전부 다 사례로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헷갈리는 모든 개념, 정리를 이런 식으로 가치 명료와 가치 분석, 가치 교육 이렇게 해서 특징은 뭐고, 방법은 뭐고, 이런 식으로 이미 코어 1반에서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코어 2반에서는 코어 1에서 정리한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오늘 다루는 부분은 이제 개론 부분인데요. 자 오늘 다룰 부분은 일단은 앞에 몇 문제 정도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 누리과정에 대해서 개정 누리과정의 평가에 관한 대화들이에요. 자 지문이 너무 길죠. 지문이 이렇게 길어요. 자 이 정도는 연습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따 강의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자, 여기 보시면은, 박교사, 교육과정 운영평가, 유아평가, 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 은영이의 사례, 은영이를 관찰해보면서, 나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은영이가 블록을 혼자 쌓으면서 놀 때,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이거는 과거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상태. 자, 그리고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 어떻게 좋아졌냐면, 함께 협력해서 성을 쌓고, 역할 분담도 하고, 요거 변화죠. 유아의 변화. 변화의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유아 평가한 사례. 자, 그리고 유아 평가하는 방법도 주로 이제 관찰 평가로. 자, 은영이가 옛날에 처음에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이제 변화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문에 속은 다 녹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가를 계획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기록을 했는지 평가 기록을 한 거. 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과정 운영을 수정했는지 이런 것들이 대화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런 대화에서 선생님들께서 찾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결과의 활용이죠. 부모님과의 면담에도 활용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통해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결과를 이렇게 활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결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 긴 지문을 보고 1번에 보시면 유아의 놀이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흥미와 관심, 놀이 선호, 또래와의 상호작용 이런 측면들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특성 변화의 정도 요거를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 사례를 읽어보고 흥미와 관심, 놀이 선호, 또래와의 상호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유아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평가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비슷한 문제 예전에도 났었잖아요. 예전에는 평가, 그 유아의 놀이 상황을 기록해놓은 걸 보고 평가하는 거였죠. 지금은 대화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긴 지문 사례를 보시고 평가하는 거. 실제 예전에도 다 평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시문 외운 상태로 시험에 나는 것이 아니라 사례로 다 바뀌어서 났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멘붕이었습니까? 그 문제보다 이게 훨씬 난이도 높은 거예요. 훨씬 더 복합적으로 구성이 된 지문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한 문제를 풀어도 정말 깊이 집중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면은 진짜 선생님들의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 이제 누리과정 뭐 평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뒤에도 보시면은 자, 요건 이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같은 경우에도 자, 요런 식으로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설도 굉장히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유아의 평가고 이제 내용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두 교사의 대화 사례에 나타난 평가 사례, 지문도 굉장히 자세히 해설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만 해설을 해드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나중에 혼자 생각하면 제가 설명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사례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 요거는 이제 누리과정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것이고요. 자, 요약해놓은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교사가 이야기한 특징, 놀이 중심 관찰 기록의 특징 뭐 이런 것들도 지문에 있는 것들 그대로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사례 중심의 문제는 대학 교수 출신이 아니고는 구성하기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론들이 복합적으로 유치원 현장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론들이 복합적으로 유치원 현장에 녹아있는 사례를 보여줘야 되고 그 사례 안에 정말 그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론의 요소들이 들어가게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교수들이 모여서 함께 디스커션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출제 불가능합니다. 기존에도 이런 문제가 우리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많았어요. 그런데 100% 2025를 겨냥해서 새롭게 더욱더 심화시키고 더욱더 출제 경향에 근접하게 새로운 문제들로 완벽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왜냐하면 예전에도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리고 막 이렇게 문제들의 수준이 다 높았지만은 코어 암기장을 공부를 이제 하셨기 때문에 코어 암기장 수준 정도를 공부를 하시면 이제 코어 2 정도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도 일단 어려운 것부터 풀면은 더 좋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수학 과학은 아니잖아요. 수학 과학은 앞 단계를 다 공부를 해야 다음 단계 어려운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수학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려운 것부터 풀어도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어려운 것부터 풀면은 쉬운 거는 저절로 풀린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각오만 되셨다면 초심자 선생님이든 그 다음에 이지선 유아인명과 함께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해온 선생님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선생님이 되셨든 간에 지선쌤과 함께 지금부터 출발하셔가지고 이 수석암기장 개인과외 2반과 함께 하신다면 사례 중심으로 얼마든지 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하나 좀 궁금하실 텐데 자, 요 반에서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 유형 그대로 이제 암기를 하는 반인데 일단 전체 이론을 사례 중심으로 핵심 요약하고 암기하게 해드릴게요. 이거 아까 이제 코어 암기장 보셨는데 그거를 문제를 그 중에서 또 추출해가지고 백지 쓰기 암기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 쓰기 암기 요것도 제가 한번 선생님들께 첨삭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백지 쓰기 암기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 쓰기라는 게 뭐 괄호만 뻥뻥 띄워놓은 게 아니라 진짜 쓰는 거예요. 쭉 쓰는 거. 자, 그래가지고 백지 쓰기 그냥 단어만 외우는 거 그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시험은 이지선 유형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뭐 자,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그런 건 없어요. 꼭 필요한 거 어떤 거 고시문 외우는데 좀 도움을 드리거나 이럴 때는 이제 가로넣기를 불가피하게 드리지만 요즘 시험은 가로넣기가 아니잖아요. 키워드를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그리고 전체를 좀 구조화하는 그런 서술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진짜 선생님들께서 사례 중심 종합적 사고를 푸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갖고 백지쓰기 할 수 있게끔 백지쓰기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백지쓰기 한 거 보면 제가 선생님들 나중에 문제 나오면 뭐 이렇게 쓰시겠구나. 이렇게 틀리겠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일단 그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열린 문제도 풀려요. 자, 그래서 코어 암기장 기반으로 해서 제가 아까 코어 암기장 보여드렸는데 정말 자세하게 이론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코어 암기장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백지 쓰기와 암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사례 중심 문제를 쓸 수 있는 백지 쓰기와 암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총 4회 강의인데 이제 제가 너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이 진짜 문제 난이도가 높고 지문 아까 보셨잖아요. 그 긴 지문 안에 굉장히 클로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거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제 설명과 함께 풀어보신다면 이 얼음이 정말 가장 알차게 선생님들의 합격의 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 시간당 한 30문제를 조금 좀 넘게, 30문제 넘게, 뭐 주차별에 따라서는 좀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을 다루는 데는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고요. 30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20문제에서 150문제 정도를 요 강의를 통해서 풀어볼 건데, 보셨지만은 지문이 진짜 길고 교사들의 대화이고, 자, 이것은 대학교 수준들이 야심차게, 자, 이제부터 진짜 2025를 겨냥한 완벽 새로운 문제들로 구성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야심차게 만든 그런 내용들이에요. 2025,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출제 경향이 달라지는 거 아시잖아요. 이 문제는 100% 2025를 겨냥한, 겨냥했다고 제가 이렇게 두리뭉실 말하지만 거긴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2025를 겨냥했다라고 말씀드리는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좀 느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유형 그대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출제 되지도 않을 거, 옛날 같은 거 가로쓰기 형태 그런 것만 암기하시면은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암기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게 그 문제야? 알지도 못해요. 지금 노량진을 떠돌다가 몇 년째 고생하시면서 저한테 오시는 선생님들이 울면서 하소연하시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때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기본서 암기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수험가에 퍼뜨리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십시오. 몇 수를 하게 되는지. 자, 그 기본서를 외우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몇 수 하시고 싶으세요? 전 정말 울고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일수, 초수 합격 선생님들도 진짜 많은데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얼마나 인생이 피폐해집니까? 제가 울고 있어요, 정말. 자, 한 분이라도 더 구원해드리고자 이런 강의를 지금 만든 겁니다. 자, 1대1 대면 첨사 당연히 자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 요 강의는요 사례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강력하게 한다. 이런데 의의가 있고요. 자, 요 강의는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유아교육계로는 그냥 한번 할게요. 이 안에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좀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자, 그래서 사례 중심 전체 이론 정리, 요거는 주로 이제 백지 쓰기와 답안 형태로. 백지 쓰기도 단답이 아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서술형 백지 쓰기입니다. 서술형 백지 쓰기. 종합적 사고와 서술형 백지 쓰기 답안 형태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답안 형태로.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서술형 백지 쓰기 형태로 이론 정리를 쫙 머릿속에 완벽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총정리 문제는 아까 보셨던 형태로 완전히 사례로 2025를 겨냥한 완벽 새로운 문제로 구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중도가 특별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유아교육 과정은 총 3회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회차로.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전체 이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백지 쓰기 형태로 또 다 강론마다 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적용하는 총정리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중심으로 긴 지문, 그리고 100% 사례. 우리가 이론을 그냥 이론으로 외운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120에서 150문제. 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요, 백지 쓰기 문제는 뺀 거예요. 백지 쓰기 문제는 카운팅하지 않겠습니다. 백지 쓰기 문제는 어떤 줄은 되게 많고, 어떤 줄은 좀 적고,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카운팅하지 않고, 이, 진짜로 우리가 기출에서 나오는 긴 지문, 정식 시험 문제 유형, 그것을 120에서 150문제, 정말 적중도가 높은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적중도 높은 문제 1000문제. 이렇게 드리면 선생님들 그거 다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120에서 150문제로 딱 추려가지고 선생님들께서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보람을 완벽하게 느끼실 수 있게끔 2025를 겨냥했다고 말하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집중 과외는 강론만 할게요. 개론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혼자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게끔 제가 자세하게 해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교육과정 총 3회. 자, 이거는 제가 소수 정예로 철저하게 1대1로 개인 가회로 선생님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합격을 확신합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할 뿐만 아니라 저는 선생님들의 합격을 바라보고 확신합니다. 이지성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분명하게
합격하실 것입니다. 2025를 완벽하게 겨냥한 현장 방식의 사례 중심의 문제, 이 문제로 선생님들은 반드시 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여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 언니가 반드시 선생님을 합격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